우리는 마법사가 아니라 휴먼이야 휴먼이라는 주제로 모쏠 두 분을 모시고 한번 모쏠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모쏠들이 항변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모태솔로 총장님이요. 모태는 솔로 대장이라고 합니다. 심우일 씨, 우일이 친구분. 똑같이 모태솔로 총장님이시고요. 남중 남고 뭐 군대 뭐 이런 특급을 하신 거예요 지금? 남고는 남고 군대 공학이었습니다. 아니 공학이면 보통 여자분들이랑 보통 어울이를 하는 게 많아요. 아 그래요? 아 공학 나와도 못 쓸 수 있죠. 폰에서 여자 친구 몇 명인지 찾아보게. 그걸 한번 찾을 수가 있나? 우리 너도 찾아봐. 아 네. 어쨌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 네. 한 15명? 아, 10명? 10명 정도? 본인이 생각하는 썸의 기준이 뭐예요? 썸이요? 뭐 카톡 편하게 할 수 있는? 카톡? 아, 이게 물론 이게 좀 뭐 만나는 게 좀 전제가 된 상태에서 뭔가 카톡 편하게 하면 이 정도면 좀 대화를 좀 편하게 하는구나. 만날 때 느껴지다 달달함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런 게 있으면 썸이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까지 안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짝사랑 한 분이세요? 아, 네. 있었죠. 한 4년 정도 됐어. 커피 마시러 가자고 했을 때 저 커피 안 좋아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아 얘는 커피가 돼 나를 안 좋아해. 카톡 하는 게 막 이응이응 막 보내. 혼내야겠네. 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여자친구랑 뭐 손잡거나 이런 건 조차 없었던 거 있을까요? 네. 우리 손 좀 잡을까요? 왜? 전 참는 궁금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스킨십을 좋아하고 그런 거에 대한 욕구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성욕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연애를 못하든 안 하든 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약간 좀 내가 사랑받을 존재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BGM 되게 슬픈 걸로 가요. 팔리는 세팅 포인트가 있어야지 그래야 뭔가 연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없는데 그렇죠. 이런 당당함.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씨는 제가 알기로는 입사하고 나서도 소개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처음으로 엑소를 해봤어요. 마라탕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엑소 때 뭐 마라탕 맛있는데 연남동인데 한번 찾아보고 막 해가지고 거기로 갔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걔가 이렇게 친구까지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세 명이서 먹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상처받아가지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보스로 너무 좀 챙겨줘야 되는 것 같아요. 기술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래야 맞춰갈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애 관계인데 근데 그런 관계를 만드는 그런 방법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좀 연애를 하면 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눈치가 없다고 그래요.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은 그런 게 유치할 수 있어요. 화가 나면 어떻게 풀어줘야 되고 솔직히 지금 그거 드시고 가시고 아 화가 났을 때 풀어주는 게 싫다? 시원한 거 내가 이렇게 귀찮은 거 무릅쓰고 이 여자라면 만나겠다 트와이스 벌써 나연이가 뭐라 그러면 약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각자의 사생활은 터치하지 않고 예 그런 꿈 같은 연애가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놀래 그런데 또 힘들다고 그러면은 그럼 알겠어 그럼 서로 뭐 맞다고 그러면 남기 전부터 권태기 같은 연애를 꿈꾸고 있는 아 이거 좋은 말이다. PR을 한번 해보세요. 전 연상이 좋고요.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나중에 뭐 얘기하다 보면은 좀 재밌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재밌게 잘 지내봤으면 좋겠어요. 여자가 귀여웠으면 좋겠어요. 연락할 거야. 서로 존중하면서 귀찮게만 하지 말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번째 인사. 네? 아니요 세 번째 인사인데. 아 예. 성이 어떻게 돼요? 저 양지윤. 아 좋습니다. 나이가? 나이요? 네. 아 7년.
남자랑 대화할 때랑 다르죠. 물론 처음 보는 사람이랑 당연히 스스럼 없으면 어쩔 수밖에 없겠지만 좀 그거를 감안해도 조금 덜한 느낌. 아, 저 정리 정치 의견. 정치 의견가? 네. 그러면 평소에 주로 뭐 하세요? 평소에 제가 글 쓰는 거 좋아해가지고 지금 준비 중인 작품이 하나 있는데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장르? 판타지죠. 판타지. 네. 던질 화두가 생각이 안 난다고 해야 되나? 그 서로 말 안 하는 그 한 3초간의 짧은 순간? 네, 저 그거 너무 싫었어요, 솔직히. 아. 몇 학년이신 거예요? 저 4학년. 아, 막 학기는. 학교 언제 나오셨어요? 저 신촌에 있는 와이드. 아, 와이드. 좀 더 높죠. 외대. 아, 다니신다고요? 외대. 아, 외대 학식 저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가격 대비 잘. 가격 대비. 근데 타대 학생이 외대 학식을 먹었어요? 네? 타대 학생이 외대 학식을 먹었어요? 그냥 뭐 유명하니까. 아, 먹으면 안 돼요? 아니요, 아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장난친 거예요. 장난치신 거예요? 네. 반응이? 상대도 장난을 받아줬던 것 같아요. 아니,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어디 사신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약간 추궁당하는 느낌인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저는 쌍문 잘해요. 아, 정말요? 취미요? 취미가 게임. 게임이요? 네. 어떤 게임? 하스스톤이나 리그 오브 레전드, 히어로즈 오브 스톱이요. 소개팅 많이 해보셨어요? 소개팅을 친구들이 해준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네.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그걸 하고 싶지 않아서. 왜 안 하고 싶었는지. 예, 끝! 끝! 와, 감사합니다. 소개팅을 안 할 건데. 아, 앞으로도? 네. 그럼 소개팅 아니더라도 우연히 여자와 대화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까 저분이 추궁받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네요. 아... 왜 저도... 추궁받는 느낌이 들었을까요? 보고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